네, 광주 비엔날레와 전남 수목 비엔날레는 북한 작가 초청을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열의를 담은 표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북한 인민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에 초청된 북한 국보급 작가 3인방 중 하나인 공은예술가 김인석 화백의 작품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개막식에서 이들 북한 작가의 작품 설명회와 함께 작업 시연회를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민간단체를 통해 두 차례 초청장을 보냈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그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연락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정부 차원, 통일부나 문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인 어떤 요청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수묵화 30점을 핵심 콘텐츠로 내세우려던 전남 수묵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막혀 북한 작품의 반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북한 작가 10명을 초청하려는 계획도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답변을 이제 응답이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북한이 미술 문화 교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광주 비엔날레와 전남 수묵 비엔날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